신앙은 왜 점점 고개를 높이 드는 것일까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겸손을 원하시며 나를 향한 주님의 축복의 약속은 변치 않음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고 겸손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높아지려 하지 말고 겸손의 대지와 믿음의 대지를 넓혀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또 배우다.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어제는 믿음, 오늘은 세상으로 이리저리 흔들리다. 이 자리에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생각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배워야 합니다. 책 속의 이야기, 설교 속에 나오는 멋진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 되심을 내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진실을 주님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것을 마귀에게 겸손하고 주님께 교만함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고 주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함을 주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변질되었음을 내가 병든 것이 아니라 이미 치유받았음을 배우고 배우며 또 배워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기엔 우리 삶은 너무나 짧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짧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보세요. 마음을 두드리는 주가 가까이 계십니다. 오늘도 은혜로 행복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사 목마른 심령에 풍성한 은혜의 생수로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 전 유럽을 정복했던 위대한 왕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 하나가 있었어요. 그 위대한 왕이 알렉산더인데 그 군사 하나가 이름이 왕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의 귀에 이 병사에 대한 나쁜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 병사의 행동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옷깃 꼬리, 웃긴 꼬리 되었어요. 이 병사가 잘못할 때마다 다른 병사들은 알렉산더 자네는 졸장부 같네. 자네 왜 그러나 막 나무랬습니다. 그의 행동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에 먹칠을 했던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러한 사실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 어느 날 이 병사의 막사로 찾아갔습니다. 그때도 역시 이 병사는 술에 취해서 바닥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었어요. 대왕이 오셨다는 소리에 그 병사는 놀란 토끼처럼 벌떡 일어나 저를 경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병사에게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 이름이 알렉산더인가? 나와 이름이 똑같군. 병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라.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인생을 바꾸어라. 내 이름을 바꾸든지 내 인생을 바꾸라. 왕이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전담양. 양을 전담하는 목사. 여러분 이름 불러봅시다. 시작. 다 각자 이름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후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붙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과연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분의 이름을 빛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병사와 같이 예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전의 삶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인생을 바꾸시기를, 인생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탄의 실제적인 도전과 공격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도가 무장해야 할 하나님의 갑주들이 무엇인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악한 사단이 역사하는 악한 날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취약한 곳, 우리의 삶의 중심을 감싸게 해야 하고 말씀의 신호등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알았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를 주장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을 행하여야 함을 알았고 분노와 염려, 불신의 호흡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사랑의 호흡을 내뱉으면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전신갑주의 세 번째인 편안의 복음을 위한 신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발. 본문 15절에 편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금속으로 된 두꺼운 밑창이 달려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부츠 같은 신발을 신고 전장에 나갔다고 합니다. 종아리 올라오는 그런 신발, 부츠 있죠? 그거를 신고 전쟁에 나갔대요. 그 신발은 군인들로 하여금 험하고 먼 길을 움직이며 신속하고 아주 민첩하게 전쟁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요, 로마라는 도시 국가가 큰 제국이 된 원동력이 그들이 신고 있던 튼튼한 신발에서 기인했다가 할 정도로 신발은 중요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에게 편안의 복음의 복음, 의의 신발을 신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된 여러분에게 복음, 편안의 복음, 의의 신발을 신으라. 믿음으로 아멘.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다는 이 분명한 사실 위에 굳게 서라. 굳게 서라.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화평 위에 굳게 서는 것은 정말 진실로 중요합니다. 화평 위에. 사실 편안의 복음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며, 예?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나 한 번쯤 겪을 박해에 대비하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준비하고 한 번쯤 겪을
박해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쳐올 삶의 다양한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고통과 박해와 시련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내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그 복음은 우리가 주님께 버려진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은 여러분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삶의 전쟁터에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삶의 전쟁터에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지금도 날아드는 화산들과 창들 그리고 수많은 상처의 파편과 잔재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고 질병이 찾아오며 염려와 불안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때로는 무릎으로 기어가야만 통과할 수 있는 돌과 가시덤불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마음 편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길에는 평화보다는 피비린내 나는 갈등들이 가득할 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화의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길에서만 진정한 평화를 발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 그럼 편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 속에 평화를 이루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누구만이? 주님만. 주님만. 다시 말하면 내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가 임했음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주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게 임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를 계속 나는 안 돼. 자기에 대해서 축복이 아니라 너무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을 인정한 만큼 성령 역사하신다.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축복할 줄 알아야 돼.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요구하는 아니야 멍청이야.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 아멘.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 주님은 나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걸 계속 여러분 축복해야 돼. 믿습니까?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요. 내가 나를 축복할 줄 알고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 계속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 과거에 잘못된 것만 앞에다 갖다 놓고 너는 이렇게 했지 계속 정죄받는 거예요. 물러가라. 아멘. 때때로 우리 삶에서 내 마음을 분노케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럴 때 가장 친절한 표현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이 내 앞길을 막을 때 가장 온순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욕할 때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초연하게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십시오. 억울하다, 분하다. 이것이 바로 평화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나는 평화의 발걸음이다. 아시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부부, 가정, 우리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살면서도
그저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한테 인정받기보다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세요. 나는 주 안에 있다. 주님은 내 안에 있다. 나는 지금 평화의 길을 걷고 있다. 아멘.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욕할 때 일일이 여러분 대응하지 말고 처연하게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평화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두 번째로 평화로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과 영혼 속에 어둡게 자리 잡은 적대감을 제거하십시오. 더 크게 하면 뭐를 제거하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둡게 자리 잡은 적대감은 물러가라. 응? 적대감. 아마 이 말을 듣는 여러분 중에는 내 안에는 적대감이 없는데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적대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라도 습관적으로 다툼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하여 막 적대감.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논쟁을 즐기며 갈등 속에서 쾌락을 즐깁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 내 앞에서 연약해지고 무력해지는 것을 보면서 은근히 고소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는 없는데 저 동네는 있어. 아멘도 안 내. 우리 동네는 없어. 우리 교회는 없어. 근데 저기 교회는 있는 것 같아. 여러분, 편안에 준비된 신발을 신은 사람은요, 이런 적대감과 정반대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만남과 가정, 그리고 사업 관계와 인간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보내신 평화의 대사임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평화의 대사다. 시작. 나는 평화의 대사이다. 이걸 항상 인식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와,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튼튼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어디에서?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신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달려가는 경주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달리기, 십자가를 향해서 달리기 시합을 하는 신앙의 성숙이자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기를 즐기는 믿음의 동행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기를 즐기는 믿음의 동행자가 됩시다. 만약 여러분의 주님 안에서 편안을 얻지 못한 채 하루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의 경주에서 어떤 삶의 경주에서 패배할 것입니다. 평화가 없는 상황에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용기를 얻어야 하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해야 하지만 그 마음속에 평화가 가득한 사람은 그 인생길에 대한 확신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용기가 그를 붙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기가 붙들어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왜 아멘 두 사람이 안 넣냐고요. 계속해서 우리의 무장할 무기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무장한다?
라는 단어 속에는 매우 의도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의도적인 의도가. 무기를 들고 있다는 말은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거나 재미삼아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매우 심각하고 긴박한 상황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본문 16절 17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울의 이 말은요, 가벼운 권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된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 속에서 긴급한 영적 무장을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자, 베트남 가면 주는 대로 먹겠습니다. 안 주면 안 먹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전쟁터에 왔으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걸 꼭 고백하게 만들어 따라오라. 근데요, 제가 거기 가서 그 엄청난 걸 경험했어요. 영적 전쟁터라는 거를. 전쟁의 기운이 무르익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극박한 상황이 닥쳐올 때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대비해서 내가 사용해야만 하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믿음의 방패를 살펴봅시다. 로마 군인들이 사용한 방패는요, 가죽이나 금속이 입혀진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방패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하나는 작고 아주 동그란 것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문짝같이 아주 큰 것이었습니다. 작은 건 동그랗게 작았지만 큰 거는 문짝같이 아주 큰 것이었어요. 작고 동그란 방패는 팔에 부착해서 백변전을 할 때 사용했고 문짝같이 큰 방패는 적의 화살로부터 온몸을 가릴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본문 속의 방패는 문짝처럼 큰 방패예요. 이 방패는 물에 적셔서 사용하는데 이것은 적이 쏘아대는 불화살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병사는 방패를 세운 후에 그 뒤에 무릎을 꿇고 온몸을 숨겨서 적의 공격을 피했다고 합니다. 적의 공격을. 여러분, 믿음이 역사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대적이 우리의 마음을 불화살로 공격할 때 오직 믿음만이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걸 이 사실 알아요. 나는 지금 나를 보호하는 뭐가 있다. 방패가 있다. 믿습니까? 그거를 인식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으신 분만 아멘. 정말 내가 방패를 가지고 있다는 걸 믿었어요? 정말요? 그래서 영적 전장대에서 불화살 안 맞고 지금 마음이 깨끗합니까? 오늘 나는 나를 보호하는 믿음의 방패를 가졌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졌다. 이 사실이 믿어질 저다. 믿음만이, 오직 믿음만이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무기이며 방어의 최우선 무기입니다. 방어의 뭐요? 최우선 무기입니다. 사탄은 삶 속에서 수시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지금 어떻게든지 이것을 가져야만 한다. 너의 욕망을 추구하라. 너는 출세해야 돼. 너는 이걸 꼭 가져야 돼. 한번 해봐. 너 지금 교회만 간다고 되니? 너의 욕망을 추구해. 자, 이런 상황에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주신 소망을 취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의 일을 성취하실 것이다. 사탄은 속삭입니다. 너의 병은 치유될 수 없다. 너는 평생 건강할 수 없을 것이다. 평생 사단이 내 머릿속에서 속삭일 것이다. 너는 평생 요꼴일 거야. 가난하게 살 거야. 그렇게 속삭여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속삭임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님의 때에 나를 치유할 것이다. 믿는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사탄은 또 속삭일 것입니다. 너는 항상 가난에 찌든 삶을 살 것이다. 속삭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단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속삭이는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삶 모든 곳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힘입니다. 힘. 아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육체적인 만족과 물질적인 풍요함, 인간관계도 주 안에서 샬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늘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충만할 저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또한 로마 군인들이 들고 있던 문짝 모양의 방패에는 또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방패를 가진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일렬로 어깨와 어깨를 딱 맞대고 서면 튼튼한 보호벽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군대에서 그렇게 하죠? 이렇게 어깨 맞대가지고 딱 서면은 이게 튼튼한 보호벽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병사들은 적진을 향해서 보호벽을 세운 후에야 안전하게 전진할 수 있었고 또는 동그랗게 보호벽을 쳐서 그 속에서 전열을 정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 보호벽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같이 나는 건강할 거야? 천만에. 아 나는 영원토록 살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환난이 있을 것을 대비해야 돼요. 죽음이 언제 올지 몰라요. 보호벽은 정말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믿음의 보호벽을 세우고 서로 발을 맞추면서 나아갈 때 사탄은 이 보호벽을 세운 우리의 발에 머리가 깨지고 맙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어깨를 맞대어 믿음의 보호벽을 세웁시다. 해치는 자가 되지 말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저 어깨를 맞대어 믿음의 보호벽을 세우십시오.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믿음의 보호벽을 세우십시오. 아멘. 여러분 믿음의 검을 가져요. 이놈은 칼 한 자루 가지고 5, 6년 동안 계속 불평하고 하고 하지 말고 내 손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들려있다면 육신의 칼 한 자루 줘도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냥 넘어가. 예? 여러분 손에 말씀의 검을 들어 믿음의 방패로. 예?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믿음의 보호벽을 세우십시오. 작은 여우가 헐지 못하도록.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문제 하나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울타리를 다 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이 쏘아대는 어떤 불화살도 능히 막아낼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축복을 받을 저다. 아멘. 다음으로 구원의 투구를 살펴봅시다. 믿음의 방패와 마찬가지로 로마 군인들이 쓰던 투구도 역시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앞이나 옆에 금속을 장식으로 붙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전투에서는 군인들이 주로 창이나 칼 또는 철퇴를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투구는 백병전에서 적의 직접적인 공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귀중한 무장이었어요.
또한 병사들이 말을 타고 싸움을 하다가 혹시 말에서 떨어졌을 때 머리를 보호해 주기도 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고 더 크게 아멘.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깨닫는다는 뜻이고, 아멘. 그분의 구원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짐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쓸 때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신 여러분, 확신을 가집시다. 여러분은 이제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감지하고 주장하며 여러 종류의 결정들을 내리고 세상을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런 수많은 생각들과 판단들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지침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는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시며 왕이심을 믿는 확신입니다. 우리 고백 한번 할까요? 시작.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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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믿는 확신. 나가서 구원은 단지 내가 주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나를 영적인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신다. 병사의 투구는 머리를 지키듯이 구원은 사단이 공격하는 우리의 머리. 얼마나 우리 생각으로 엄청난 것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십니다. 뭐가? 구원의 투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투구가 내 머리와 내 생각,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맡겨드립시다. 내 생각이야,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이거를 내가 지금 막 하지 말고 그 생각들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내 머리에서 생각하는 거 있죠? 그것조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그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에 빠져날 수도 없고 사단의 모든 유혹과 속임, 질병과 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없어요. 죽음도 우리가 보호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보호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의 손이 여러분을 지키실 수 있음을 믿는 것뿐입니다. 오늘 그냥 믿어질지어다. 성령님 그렇게 기름 부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께서 구원자시라는 말은 주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력이고 진리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고백하십시오. 그 구원의 능력을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십시오. 자고 나면 침대에서 부부가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쉬지 않고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단의 공격에서 능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살펴봅시다. 로마 군인들이 전투할 때 사용했던 검은 40cm 정도로 짧은 칼이었다고 합니다. 짧은 칼. 이 칼은 주로 근접 전투에서 사용되어 있고 양쪽에 날이 있어서 자유롭게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칼은 방어 무기가 아니라 공격 무기예요.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칼의 역할은 공격과 방어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사탄을 공격할 무기도 필요합니다. 바울은 성도가 가져야 할 칼이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단호하게. 헬라에서 말씀은 레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특정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 신앙의 선배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며 또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도록 도우시는 분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저 책에 쓰인 글로 보시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감동케 하실 때 그 말씀은 사탄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두려운 무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대로 말씀을 받는 자 속에 어둠의 영이 물러간다! 거짓 영이 물러간다! 그러면 이제 이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자꾸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여 제게 복음의 능력을 주옵소서. 35년이라는 세월의 말씀을 선포하고 수많은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지만 지금 저는 현재 아버지여 저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한 가지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성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히 역사하시고 그 속에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을 만나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회사에 가서 성경책을 펴놓고 먼저 말씀을 읽고 와, 목사가 볼 때 가장 행복해.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적절한 말씀을 상황마다 이해하고 마음에 새길 때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공격에서 가장 약한 부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 알맞는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화살통에 놨다가 그 상황마다 그 말씀을 꺼내서 그 마귀의 머리통을 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마음의 칠판에 적으면서 읽고 또 읽고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마음과 생각 속에 불화살을 쏘면서 공격할 때마다 그 말씀을 크게 선포하며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사탄 앞에서 담대하게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 일어나요. 아멘. 믿음이 강해지고 소망이 새로워지며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나가서 여러분은 내 앞에서 덜덜 떨면서 도망가는 사단의 뒷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사단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갑니다. 이제 사단한테 뺨따기 맞지 말고 여러분의 말씀의 검을 들고 사단의 뺨따기를 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시시하게 살아요? 여러분의 만왕의 왕 되실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공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언제까지 마귀한테 귀신한테 뺨따기 맞으면서 살 겁니까? 언제까지 두려워하면서 살 겁니까? 언제까지 불신하고 입을 맞출 겁니까? 물러가라! 어느덧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을 입맞춰 주셨어요. 뭐합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오늘 생명의 풍성함으로 여러분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사단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를 향해 침을 믿으시면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의 내자신과 역사심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더 이상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행복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전신갑주로 무장시키시사 성령의 군대로 세워주신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서 숫자는 줄었지만, 미혹의 영들이 역사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교회를 불담으로 지키시고, 이제는 도저히 그 악한 영들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가라!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여러분을 전신갑주로 무장시키시사 승리의 군대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고 삶의 자리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듯이 나도 이미 승리한 군대라는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의로운 결과를 의한 결단 속에서 싸움터에서 담대하게 나갑시다. 그 전장대에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히 싸우는 여러분을 기쁘게 바라보시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